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 미스터 윤입니다. 프랑스 지역 중에 하나로 빼어난 해변과 지중해성 기후로 프랑스 파리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 해변 도시죠. 여기는 프랑스 남부의 니스 해변입니다. 지중해와 알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관광업이 주류인 이곳 니스는 기존 프로방스가 있던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마르세유인데요. 프로방스의 수도이자 프랑스의 관문입니다. 이곳은 니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책로인데요. 라 프롬나드 데 장글레라고 불리는 영국인 산책로는 1820년 목사 루이스 웨이가 자비로 개발한 작은 보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니스 지명의 원조격인 이 지역을 통틀어서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쥐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방스 알프스의 보석 같은 옥빛 색깔을 가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마라톤 경기하고 사이클 대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오늘 온도가 지금 2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3.86km의 수영, 180.25km의 자전거 타기, 그리고 42.20km의 마라톤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니스의 메인 광장인 마세나 광장입니다. 광장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은 모두 푸른 문에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요. 이 지역의 전통적인 건물 모습입니다. 이 분수대는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중앙에는 약 7m 높이의 아폴로 동상이 서 있고 높다란 막대기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들의 조각상은 스페인 조각가 하오메 플랜사의 현대적인 조형물로 7개의 각 대륙을 상징합니다. 주변 곳곳에 있는 쇼핑과 분위기 있는 카페를 즐기기에 좋은 니스에서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